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자, 이게 뭐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앱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적절한 아티클 컨트롤러, 나 뭐 다른 컨트롤러 호출하고, 얘가 예를 들어 멤버 서비스로 호출했다 해볼게요. 꼭 얘가 아티클 서비스만 호출하는 법은 없죠. 그 다음에 얘가 뭐 멤버 DAO한테 요청을 해서 멤버 DAO가 이제 멤버 DAO는 JDBC한테 요청을 하고 JDBC는 뭐예요? 특정 드라이버 MySQL 드라이버를 통해서 자 얘가 이제 MySQL에 들어가서 MySQL에 뭐예요? 아티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뭐였죠 우리? 사이트 5? 몇 번이었죠? 사이트 8이었나? 사이트 3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멤버니까 멤버 먼저 테이블에 접근해서 그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다시 누구한테? 네. 아무튼 요 과정을 끝나면은 이제 데이터 이게 결국 이제 그걸 누가 받아간다? MySQL 드라이버가 받고요. MySQL 드라이버는 다시 JDBC한테 주고 JDBC는 다시 멤버 DAO한테 주고 멤버 DAO는 멤버 서비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멤버 서비스는 아티클 컨트롤러 이러한테 주고 아티클 컨트롤러는 화면에 출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는 똑같아요. 여기선 똑같은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서울에 있는 여러분 친척도 쓰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압축해서 실행법을 알려주고 나서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친척한테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생긴 것 뿐이고 그 친척이 작업 그 등록한 게시글이랑 내가 작업한 게시물이랑 그게 공유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친척이 이 프로그램 앞서도 크롬은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크롬을 통해서 자, 여기서 특정 URL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은 그 요청이 누구한테 와요? 자, 웹서버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크롬에 요청을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크롬에 요청에 응답해주는 게 웹서버라는 거 아시죠? 우리 어제 해봤잖아요. 각자 자리에서 웹서버 켜놓고 크롬으로 접속해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이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우리 컴퓨터에다가 웹서버를 설치해둡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이게 친척 컴퓨터고요. 이게 우리 집 컴퓨터예요. 거기에 뭐가 깔려있다? 친척 컴퓨터 크롬 깔려있고 우리 컴퓨터에 뭐 깔려있어요? 뭐라 할까요? 웹서버가 깔려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뭐냐 올바른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근데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돌고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도 따로 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청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얘가 응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 자체로 얘를 설치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프로그램을 원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이 우리 친척이 대전에 있는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예전에 했던 그 명령은 뭐죠? 아티클 라이트 이런 명령을 안 쳐도 되게 그냥 이 URL에서 그런 요청을 보내면은 그냥 여기 안에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돼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웹서버가 요청을 받아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요청을 해줘야 됩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요걸 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만든 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은 자바 프로그램을 여러분 혼자 쓸 거면은 그냥 여러분 지금처럼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걸 쓰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외부랑 통신이 돼야 돼요. 네.
통신이 돼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네, 요 크롬과 웹서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얘네만 만들면은 그건 여러분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뭐가 이루어져야죠? 이 웹서버가 적절한 요청을 받으면은 그걸 또 누구한테? 우리 프로그램에 또 토스를 해줘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자바에서, 자 잠깐만요, 그래요. 자, 요 기능, 이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통신하는 요 기능, 뭐 여러분이 소켓도 배워야 되고 뭐 스레드도 배워야 되고 뭐 이제 자원 관리라던가 속도 관리라던가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보세요. 자 여기가 친척집이고, 자 여러분이 크롬은 이미 만들 필요가 없죠. 크롬 만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웹서버는 웹서버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여기가 빈칸 같은 게 있어요. 빈칸 같은 게 있고, 자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 있죠? 네,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딸깍 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요청을 해요. 그럼 얘는 알아서 이걸 호출해 주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내부 아까 로직 아까 이거 보셨죠? 이거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딱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얘가 그 결과를 다시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를 이미 만들어놨다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이런 틀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발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개발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는 그냥 이 틀 사용법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이름이 이거예요.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서블릿 컨테이너. 자 여기에 그 빈칸처럼 되어 있는 여기에는 서블릿들을 꽂아 넣을 수 있는데 서블릿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클래스예요. 네. 자 그리고 서블릿 컨테이너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 톰캣이란 걸 쓸 겁니다. 톰캣. 네. 한마디로 톰캣을 쓰면은 우리 프로그램에 어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네트워크 기능을 공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우리 톰캣을 깔게요. 자, 여기 들어가세요. 구글 들어가세요. 톰캣 누른 다음에 그럼 얘 나와요. 요 녀석.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톰캣 9가 있습니다. 9. 톰캣 9 클릭.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은 자 다운로드가 있는데 절대로 인스톨 버전 설치하시면 안되고 64비트 zip 버전 설치하세요. 요거 클릭하세요. 자 여기까지 못 들어갔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요 사이트 못 들어갔다 없죠? 네. 자 여기서 좌측에 톰캣 다운로드에 톰캣 9에요.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은 코어만 받으시면 됩니다. 코어의 64비트 zip 버전을 받으시면 돼요. 자 이거를 네, 연 다음에 자 압축 푸세요. 압축 풀기 누르세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그냥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 폴더가 생겨야 돼요. 아파치 톰캣 9.0.362 안 생겼다 하시는 분 없죠? 자 얘를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얘는 어디다 둬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둬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워크에다가 둘게요. 이렇게 두는 이유는 네. 딱히 이유는 없어요. 네. 꼭 여기다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관리하기 편하려면 네. 이런 개발에 관련된 거 한 군데 몰아두는 게 좋겠죠. 요거. 자 그러면은 자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여기에 폴더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워크에 요거 안에 요런 폴더가 있어야 되고 요 안에 파일들이 막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톰캣 설치는 이게 끝이에요. 톰캣은 뭔가 인스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STS 4.0 요거는 잘 보세요. STS 이거 내가 다운로드 받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있죠? 어, 여러분 혹시 집에다가 이클립스를 설치하셨으면은 이거는 따로 설치하는 게 좋아요. STS라고 검색하면은 어, 이건 설치하지 마세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여기 툴 스트링이 스크린 되어 있어요. 여기 되어 있고 여기에 윈도우 64비트 누르면은 다운로드가 받아져요. 여러분 집에는 그냥 이클립스 깔았죠? 아마 그냥 아마 그냥 이클립스를 까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꽤 복잡해요. 여러분 이제 이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죠?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건 G파일인데 요거는 뭐예요? 요건 자르 파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쉽게 여러분 혹시 집에 RGB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실행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자르 파일은 더블 클릭했을 때 자바로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RGB 이걸 RGB로 열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기는 많이 어려우니까 이 동영상 보시고 집에 똑같이 하세요. 혹시 돼 있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할게요. 여러분 컴퓨터 이미 돼 있으니까 자 저는 이거 계속 누를 거예요. 계속 누르고서 자 요거를 좀 복잡하니까 저는 바탕화면을 하나 폴더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새 폴더에 넣고 잘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렇게 커피 모양이 나오면은 더블 클릭했을 때 자바로서 실행돼서 되는데 이게 RGB 깔려있으면은 이걸 RGB로 열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은 요거를 누르시는 거예요. 여기 요 부분을 클릭해서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보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CMD 엔터 하면 이게 열려요. 그냥 CMD 한 거랑 달라요. 애초에 요 폴더가 열려있어요. 요 상태에서 자바 빼기 JAR 한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탭 하면 돼요. 탭 요 안에 다른 파일들이 있으면은 탭해도 안되고 써야 되겠죠. 네. 스프링 대충 이것만 쓰고서 탭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엔터를 딱 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거 메모리 설정부터 다 해야 돼가지고 좀 빡세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압축 푸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겠죠? 뭐 집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자바로 압축해놨을까? 이게 윈도우에서 집으로 압축하면은 요거 안에 있는 특정 파일들이 파일명이 잘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 안에 파일명이 진짜 긴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도 오류가 많이 나서 이거 아예 그냥 자바로 압축해놨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요거를 저는 잘라내기를 해서 어디다 할 거냐면은 워크에다 넣을게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있어요. 다만 버전 여러분은 4.4 버전이겠지만 자, 저 들어가서 여기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였지? 여기 INI, spring.ini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당연히 깔려 있어야겠죠. 우클릭한 다음에 코드로 열기 한 다음에 여러분 집에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은 이걸 꼭 고치세요. 내가 램이 많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이클립스가 이거밖에 안 써요. 메모리를 여러분 컴퓨터가 16기가 하더라도 이거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친다? 내가 램이 충분하다 근데 이클립스가 좀 느리다 그러면은 여기를 1024로 고치고 여기를 2048로 고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집에서 다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파일스 들어가서 자바 들어가서 꼭 JDK에서 최신 버전 JDK 중에서 만약에 여러 개 깔려 있을 수 있어요. JDK 중 최신 버전을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빈을 들어가신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빼기 VM 한 다음에 이렇게 치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이클립스를 JRE로 실행할 수도 있고 JDK로 실행할 수 있거든요. JDK, JR이 차이는 한번 알아보세요. 나는 명시해둔 거예요. 이 이클립스 꼭 이걸로 실행해라. 자, 그 다음에 저장하고서 그 다음에 뭐 또 고칠 거 없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전 이거를 한번 켜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딱 키면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워크스페이스를 물어보는데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워크스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이 이 이클립스를 설치한 폴더가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빼기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지우고 이걸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 이게 반 끝난 거예요. 반. 반? 네.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다 끄세요. 클로즈 올. 클로즈 올에서 다 끄세요. 다 끄시고 자, 윈도우 키 누른 다음에 프리퍼런스 누른 다음에 파일스 라고 검색하시고 제이손 들어가서 이거 클릭한 다음에 홈키 누르면은 위가 나와요. 요거 UTF-8로 한 다음에 저장 CSS도 클릭한 다음에 홈키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HTML도 홈키 누르고 엔터 JSP 파일도 홈키 누르고 엔터 다른 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간에 저장 어플라이 그 다음에 자 워크 워크라고 검색하는데 워크스페이시스 아니에요. 워크스페이스 한 다음에 요거 누르고 UTF-8 그럼 저장 그 다음에 자 인스톨드라고 하면 인스톨드 JRE라고 나와요. 이거 클릭한 다음에 이거 클릭하시고 에딧 누르시고 요거를 전부 다 이거를 JDK 요거를 JRE를 JDK로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finish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폰트 클릭하시고 베이직에 텍스트 폰트에 이거 눌러서 이거를 D2 코딩으로 바꾼 다음에 굵게 해서 좀 여러분 시력에 맞게 하고서 저장 아, 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자 이제 또 뭐 남았냐면은 자 여기 인 헬프 들어가서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자 우리 그 emit 있잖아요 여러분 그 div 곱하기 4 했을 탭 했을 때 나오는 거 그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누르시고 add 누르시고 emmet 한 다음에 이거는 뭐지? aug 잠깐만요. 이거 맨날 까먹어가지고 저도 검색을 해봐야 돼. 스프링 매뉴얼 설치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됐다 설치 매뉴얼 들어가면은 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요 이름을 emit으로 하고서 요기를 꼭 이렇게 해야 돼요. HTTPS 하지 말고 자 add 누르면은 여기 나옵니다. 클릭한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동의하고서 finish 그러면은 얘가 이게 설치가 되는데 이거 설치가 되면은 리스타트 할 거냐고 물어봐요.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걸 해야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없으면 개발을 못해요. 거의 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기 열심히 설치가 되고 있죠 여기서? 자 인스톨 애니웨이 누르시고 리스타트 누르세요. 그 다음에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윈도우에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자 emmet 하면은 여기가 설정인데 윈도우 프리퍼런스에서 emmet 그럼 emit에 관련된 설정이에요. 여기다가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를 엔드 버튼 누르면 끝으로 가거든요. 끝으로 끝에서 쉼표 한 다음에 여기다가 jsp 쉼표 jspf 이건 뭐냐면 emit을 요 jsp 파일에서도 실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하고시고 꼭 어플라이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뉴 이건 최초에 한 번만 하면 돼요. 파일 뉴에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냥 넥스트 한 다음에 꼭 롬복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롬복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피니시 하면은 이거 여러분 집에서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이미 깔려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요걸 클릭하면은 이게 다운로드 받는 그 과정이 나와요.
속도가 몇이길래 이렇게 느리지? 됐나? 됐어요. 자, 이렇게 받으면은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은, 네, 윈도우 키 누르고서 C 드라이브에, 네, 그다음에 사용자의, 여러분 이건 여기서부터는 어려워. 여러분 컴퓨터 사용자명이 있을 거예요. 지금 SBS인데 그거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m2라는 게 생겨요. .m2. 근데 .m2가 아무리 안 보인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역슬래시 쓰시고 .m2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숨겨져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리포지토리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ORG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롬복 들어가시고 롬복 들어가시고 여기서 가장 최신 버전, 뭐가 최신 버전이지? 이거죠. 클릭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또 해야 돼요. 여기서 또 RGB 깔려 있으면 이거 아무리 더블 클릭 해봤자 안 돼요. 또 여기서 뭐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를 클릭하고 CMD 엔터. 그 다음에 자바 빼기 J 자바 띄우고 빼기 JAR 띄우고 LOM 탭 하시면 이게 나와요. 요거 엔터를 딱 치면은 이런 모양이 떠요. 여기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요걸로는 절대 못 찾으니까 그냥 요걸로 찾으세요. 여러분이 요거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설치한 이클립스 이 롬복은 뭐냐면은 나중에 쓸 건데 이 롬복은 한번 쓰려면 이클립스 패치를 한번 해야 돼요. 패치를. 자, 아무튼 여기 우리가 방금 설치한 게 뭐예요? 이거죠. 여기 들어가서 아이고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블 클릭 빨리 클릭해야 돼요. 따닥 안 되네. 그쵸. 됐어요. 자, 요거 얘를 선택 얘를 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셀렉트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클립스 기술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설치한 이클립스인데 이거는 굳이 안 하세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아무튼 여러분 집에서는 이거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결국엔 요거 여러분이 선택한 요게 잘 돼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인스톨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인스톨 석세스풀 나오죠? 그럼 퀵 누르고 그다음에 다 끄세요. 다 끄시고 요 파일 눌러서 리스타트 누르세요. 그러면은 됩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제 여러분 키세요. 다시 키세요, 이제. 여러분 이거를 다 켜지죠? 여기까지는 다 켰나요? STS 요거 키세요. 요거 안 키신 분 없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다 끄신 다음에 Alt Shift Q 눌러서 P 누르면은 패키지 익스플로어 나오죠. 패키지 익스플로어 들어가서 다른 것들 여기 전부 선택해서 클로즈 프로젝트로 다 끄세요. 자, 됐나요, 여러분? 참고로 롬복은 지금 여기서는 안 쓸 건데 나중에 스프링가 쓸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롬복 빼고는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네. 자, 여기서 우클릭 한 다음에 뉴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아더를 누르세요. 아더. 그다음에 여기다가 다이나믹이라고 치세요. 그럼 DY만 쳐도 돼요. DY만 쳐도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자, 잠깐만요. 자, 요거 요 용어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게 뭐였죠? SSG였죠? SSG가 뭐였어요? Static Site Generator. 왜 Static이에요? 그거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절대 변하지가 않죠. 그쵸?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예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가 바뀌면은 그게 좀 자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수동으로 일일이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이나믹은 뭐냐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HTML을 동적으로 계속 생성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접속할 때마다 HTML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쵸. 내가 데이터를 바꿨으면은 그게 순식간에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이나믹. 그러니까 스태틱은 뭐예요? 정적이에요. 여러분이 수동으로 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는데 이제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이나믹. 자,
다이나믹 넥스트 하시고, 자 여기다가 블로그라는 거 만드세요. 블로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타겟 런타임 있어요. 네. 타겟 런타임이 뭐냐면은 런타임이 실행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다 만들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만드는 건가요? 요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은 이 배경이 되는 이 톰캣이 필요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런타임이 실행환경이란 뜻인데, 네, 여기서는 실행환경이란 뜻인데 톰캣을 등록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New Runtime 누르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아파치 9.0이에요. 톰캣 9.0.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 New Runtime 누르고 9.0 한 다음에 Next 하면은 톰캣 인스톨레이션 디렉토리라고 돼 있죠. 톰캣 인스톨된 거를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네 워크에 어디 하면 돼요? 여기 톰캣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선택, 그러니까 폴더 선택한, 그러니까 톰캣한 그 디렉토리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JDK로 바꾸세요. 됐나요 여러분? JDK가 없다고? 없으면 그냥 이것만 쓰세요. 네. 없으면. 그 다음에, 자, finish.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그대로 두시고, 이거 다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잠깐만요. 이거 패스 그냥. 자, next.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자 피니쉬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오픈 퍼스펙티브 눌러보세요. 얘는 뭐냐면은 네 자 나오나요 그거? 퍼스펙티브?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자바에서 자바 2.2로 바꿨어요. 자바 2.2가 뭐냐면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인데 이게 결국 뜻이 뭐냐면 그냥 자바 웹개발 버전의 자바. 그러니까 이 이클립스가 웹개발 모드로 바뀐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고치고 싶으면 여러분 그냥 얼마든지 이걸로 고치면 돼요. 이렇게 아무튼 자바 2 모드고 됐고, 자 이것도 여러분 다 끄세요. 그냥 클로즈 다 끄세요. 자 이것도 다 끄세요. 이거 다 끄시고 이것도 윈도우 눌러서 쇼뷰 해서 패키지 익스플로어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거는 Alt Shift Q 한 다음에 P 누를게요. 자 패키지 익스플로어로 우리 열게요. 패키지 익스플로어 그 다음에 또 10개 있어요. 뭐냐면은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의 서버. 아 잠깐만요. 윈도우의 쇼뷰의 아더의 서버라고 나와요. 그럼 서버스라고 나오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열릴 텐데 요거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위에는 패키지 익스플로어, 밑에는 서버. 이런 구도로 만드세요. 지금 좌측에는 패키지 익스플로어, 하단에는 서버스. 자 진행할게요. 자 이제 자 요거를 여기 들어가서 여기 SRC를 꼭 집으세요. SRC를 꼭 집고 우클릭 한 다음에 new 한 다음에 자 일반 클래스가 아니라 서블릿으로 해야 돼요. 자 여기 서블릿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서블릿 안 나오면은 여기 other에다가 서블릿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next 하시면은 자 여기 create 서블릿 나오나요? 나오죠. 그 다음에 자바 패키지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전부 다 통일할게요. com.sbs.java.com 블로그 com.sbs.java.blog 자 com.sbs.java.blog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관례가 뭐냐면은 이 관례가 이렇게 하는 게 관례예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메인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홈 컨트롤러의 메인 액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홈 메인 서블릿. 자, H와 M과 S 대문자예요. 홈 메인 서블릿. 자, com.sbs.java.blog 이게 패키지고, 그 다음에 네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슈퍼 클래스 보이시나요? 이 서블릿을 상속받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걸 상속받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자 넥스트 그냥 피니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지우세요. 저는 컨트롤 쉬프트 한 다음에 더하기 누르면 이거 커지거든요. 네. 아무튼 자, 이거 저는 이거 맨 위에 주석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바로 브라우저에서 얘를 실행하기 위한 그 주소예요. 저는 홈 슬래시 메인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런 뜻입니다. 홈 컨트롤러의 메인 액션이다. 아무튼 여러분 이걸 실행하면은 얘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꼭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지우시고, 요거 생성자 지우시고, 요 주석 지우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우시고, 요것도 지우시고 딱 두 get과 두 post 두 개만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주석 다 지우시고 딱 메서드 두 개만 남겨놓으세요. 자, 밑에 거 그 두 post 건들지 마시고, 자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것만 하고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요거를 자, 여기다가 여기 버튼 보이시나요? 런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뜨나요 안 뜨나요? 뜨죠? 네. 자, 여러분 혹시 저장을 안 하신 건 아니겠죠? 이제 이게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컨트롤 S 하라고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네. 컨트롤 S는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컨트롤 S가 저장. 자, 아무튼 그다음에 실행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은 물어봅니다. 자, 톰캣 서버 9.0에서 실행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always use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요거 체크하세요. 매번 물어보지 마라. 그다음에 자, next finish. 그다음에 허용.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나요, 여러분? 오류 뜨면은,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 포트 때문에 막혀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서 여기를 더블클릭하세요. 더블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8080이라 되어있는 거 보시나요? 자, 이걸 더블클릭해서 8081 한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컨트롤 S 눌러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면은, 항상 파일이 바뀌면은 여기가 이렇게 별표가 떠요. 컨트롤 S 누르면은 이거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8081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자 윈도우 키 누르시고 프리퍼런스, 아직 설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윈도우 키 누르고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자 서버라고 검색해요. 서버. 그러면은 여기 서버 앤 런타임 있죠? 이거를 톰캣 9로 고치세요. 점령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윈도우 키에 프리퍼런스 누르시고 여기다가 이게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server. 그러면은 맨이 웹서비스에 어쩌고 나오죠.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또 있어요. 여기에 자 브라우저라고 하세요. 브라우저. 그러면은 웹브라우저라고 나오거든요. 웹브라우저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 자 유즈 인터널 말고 유즈 익스터널로 바꾸시고 이걸 크롬으로 바꾸세요. 다시 한번 브라우저 웹브라우저 한 다음에 익스터널로 바꾸시고 크롬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자 어플라이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윈도우 키에 웹브라우저, 여기 보이시나요? 윈도우 키에 웹브라우저, 이게 혹시나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은 크롬으로 하세요. 됐나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실행 버튼 눌러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떠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